이렇게 데미지도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난잡한 이런 바지 히스롬 가져간다. 진짜 체크 이거? 좀 싫지 않아요? 이거 얘가 만든 바지. 안녕하세요, 피터 사이즈입니다. 자기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허다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인 소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입니다. 텐션 오늘 좋아. 오늘은 다솜치도 패션 유튜브에서 주 컨텐츠가 룩북이거든. 오. 그러니까 다솜치 스타일에 맞춰서 가을 남자 패션, 그러니까 가을 데이트룩이야. 그거 한번 세 코디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오늘 본인 스타일링 어떤 스타일링이죠? 이지웨어 편하면서 약간 간지나는 외국 힙한 언니들. 네, 그런 느낌을 내려고 했어요. 제대로 그 느낌 내셨네요. 걸음걸이가 좀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아, 궁금해. 워킹이 좀 돼야. 나도 좀 궁금하다 그거는. 걸음걸이 우리 먼저 한번 보여줄까? 아, 저는 나오죠 지금. 나는 이 걸음걸이 먼저 보여줘도 돼? 나는 바로 GD 걸음걸이 나오거든? 우와! 그 스타일이야 지금. 너의 걸음걸이 한번 포부 볼 수 있을까? 제 걸음걸이는요 손이 약간 이쪽에 있어야 돼. 오늘 룩 먼저 어필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칫 밋밋할 수 있는 무지 콜라예요. 근데 여기가 원단감으로써 포인트가 들어가. 그리고 제가 요즘 가장 밀고 있는 바지 기장. 제일 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사실 오덕스러우면서도 좀 귀여운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이 정도 기장이. 아직 아무도 시작을 안 했지만 제가 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원래는 요새 좀 옷 좀 입는다는 사람들 요 정도까지 있거든. 근데 거기서 더 내려와가지고 여기까지 간다? 너 자른 거야 바지? 네, 잘랐습니다. 잘라서 원하는 기장 만들어버렸죠. 잘 모르겠지. 죄송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무서워요. 솔직히 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룩에 맞춰서 입은 거 아니면 네 멋대로 입은 거야? 그게 난 좀 궁금해. 사실대로 말해도 되나요? 여성분들 그 착장이 저랑은 맞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거기에 많이 맞추는데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과하게 나오. 아니 스타일리시한 건 사실인데 내 스타일은 따로 있다. 오늘 나 패배하겠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주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위에 상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 바지 기장을 이해하기에는 아 근데 선글라스랑 액세서리는 되게 여기까지는 너무 멋있어요. 그럼 이제 저 룩 한번 설명을 할게요. 트레이닝 셋업류를 입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그러면 유치해 보일 수도 있다. 나는 좀 귀엽게 가겠다. 그래가지고 핑크를 입었지만 다리털 타투 이런 거에서 남자다움은 가져가주겠다. 덩크를 신었길래 나도 덩크를 신으려고 했는데 아 너무 똑같으면 안 되겠다. 나는 비주류 신발 아식스를 신어버리겠다 해가지고 입은 룩이거든요? 히끗히끗 보이는 이런 흰색 티셔츠 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신발도 너무 괜찮고 바지도 너무 괜찮거든요? 근데 너무 치명적으로 귀엽지 않나. 아 근데 일단 이렇게 뭔가 이 핑크를 입을 수 있는 자신감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치만 다른 색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사실은 네. 다솜씨가 이미지도 세고 이래서 이 정도는 가져가야 좋아하겠다 생각했거든. 그냥 그레이 셋업 입어버리면은 이거는 오히려 너무 무난해가지고 개성이 없다고 싫어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과하게 갔습니다. 네. 이거 두 코디 중에서 더 마음에 드는 코디를 결정해 주시죠. 우리 둘 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일단은 우리 둘밖에 없어서 무조건 한 명 골라야 돼. 일단 어쩔 수 없어. 두 분 다 너무 멋있으신데 남친 룩을 골라야 되는 거니까 저는 이쪽 가겠습니다. 아 왜? 아까 이거 싫다며. 나랑 이렇게 딱 섰을 때 뭔가 여기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카메라 앞에 서주실래요? 딱 서봐. 잘 어울린다. 앉으세요. 저도 한번 서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나만 너무 못된 것 같아. 막상 옆에 서니까 그냥 그레이 셋업 입었는 게 더 낫을 것 같아. 나도 그레이 셋업 입고 배 이렇게 드러내고. 솔직히. 아 여러분 다음 코디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이동하시죠. 두 번째 룩으로 이렇게 왔는데 어떤 룩으로 매치를 하신 건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귀여운 스타일 부츠로 페미닌한 느낌도 주고 나름대로 집게핀도 꽂고 약간 여자여자한 힙하면서도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믹스 매치를 과감하게 했는데 또 자연스러워. 자기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룩을 봤을 때 느낌이 있다 그런 스타일링인 것 같아요. 본인의 스타일링은 어떠시죠? 지금 살짝 미국이에요. 스케이트 바로 타면 될 것 같아. 요거 왜 줘야 돼 요거. 아무 설명 안 합니다. 그냥 자세로 보여드릴게요. 아무 설명 없이 자세로 끝났습니다. 자세로? 후드 입어가지고 후드 맞춰서 입고 나오신 건가요? 많이 맞춘 거예요. 첫 번째 착장부터 해가지고 저는 많이 맞췄어요. 그러니까 양말도 흰색으로 약간 네, 맞아요. 맞추신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컬러도 맞춘 거예요 사실은. 저는 아시다시피 톤을 좀 맞추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할까요? 저는 근데 여기서는 뭐 하나 들어와 줘야 돼. 나는 마스크 하나 들어와 줘야 되거든 여기서. 아 좋다 좋다. 바로 나오지.
뭐야? 지니 바로 나오는 거. 이게 약간 아이돌 패션이거든요. 기장도 셔츠가 엄청 과장됐어. 이거 기장이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잖아. 근데 티셔츠도 거기에 맞는 티셔츠를 빼주고 평상시에는 걷어갖고 남자답게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귀여움 간다? 오케이, 나도 보호본능 자극할래. 예.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번 거 좀 어렵네요 진짜. 아... 저는 살짝 어필하자면은 이제 하얀 색깔 이너 그거는 이제 심심합니다. 보통 스트라이프 이너를 진짜 느낌 아는 사람들만 많이 빼거든요. 그치. 근데 또 저도 바지 디테일에서 또 승부를 보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미지도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난잡한 이런 바지 힙스러움 가져간다 스타일이고. 체크 좀 싫지 않아요? 이거 얘가 만든 바지. 체크 좀 싫지 않냐고? 아 체크 싫대. 어, 왜 그래? 제가 또 덩크를 신었는데 하이지만 덮어서 매치해요. 근데 가끔씩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이인데 덮어서 매치할 거면 로우 신지 왜 불편하게 하이를 신냐. 바지 떨어지는 게 달라. 바지 떨어지는 것도 다르고 그 다음 뭐 이렇게 했을 때 살짝 드러나는데 여기까지 드러난다? 아 저 남자 궁금하다 바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이를 좋아합니다. 덮어서 깔끔하게 눌러주는 코디 아이돌. 좀 귀여워지고 싶다 하면 그런 스타일로 결정의 순간입니다. 이제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실 때가 이제는. 아 진짜 어렵네요. 좋아요. 둘 다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착장인데 어쨌든 이 룩에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 남친 룩을 골라야 되잖아요. 맞아요. 한번 같이 서 있는 거를 샷으로 한번 보실래요? 왜 이렇게 있으면 또 친근감이 없거든. 바로 맨옷은 하면서 이렇게 전 괜찮다고 봅니다. 컬러 조합도 나쁘지 않아. 같이 다니실 때 이거 인사 이렇게 하실 거예요? 다솜아 안녕? 안녕하세요? 진짜 싫어. 두 분 한번 같이 서보시겠어요? 정면에서 두 분 서주시고요. 살짝 뒤로 와주시고. 네. 어떠신가요, 대성님? 아 저는 여기 왜? 이게 또 한몫했나요? 일단은 이게 진짜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같이 서 있으니까 너무 맞춰 입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저는 이 GD 인사로. 이 바지 때문에 이긴 것 같아? 오케이 3라운드로 가겠습니다. 아 세 번째 착장으로 이렇게 왔는데 본인의 스타일링 먼저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스타일은 회사 갔다가 바로 데이트룩도 갈 수 있는 그런 느낌? 프로페셔널한 커리어 우먼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룩이거든요. 약간 이렇게 좋아요. 이제 본인의 스타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기장감을 딱 봐주셔야 돼요. 이렇게 떨어지는 바지가 사실 굉장히 쿨해 보이거든요. 바지 밑단 뒤에 끌려도 상관없다. 아 끌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쿨하다 되게. 어디 가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벨트 이렇게 낸 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근데 그 목걸이는 뭐예요? 제가 이거는 진짜 좋아하는 목걸이인데 달팽이 화성 목걸이. 약간 서핑하는 사람들이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렇죠. 제가 또 이제 부족. 그쪽에서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추장. 네. 소수민족. 저는 이제 어떤 스타일링이냐면 평상시에 오토바이 타는 것도 좋아하고 네. 이런 남자다운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멋있다. 아까 처음에는 사실 맞춰서 입었다면은 나도 이번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링 한번 가져와 봐야겠다. 바로 그냥 오토바이 타세요. 오라이! 이렇게 좀 약간 날것의 러프한 느낌이 있지만 더블 RL 모자를 써주면서 클래식 한 스푼 넣어줬다. 멋있네. 하지 마. 이렇게 있으면 멋있는데 그 진인사. 알겠습니다. 둘 다 너무 마지막 룩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두 분 다. 한번 서보고 결정하시겠습니까? 아 여기 안 맞는다. 한번 서봐. 나 적성으로서 나도 해야 될 것 같아. 두 분 다 근데 진짜 멋있으시네요. Look at the girl. Wow. Look at the girl. Wow. Nice look. Looks cute. Very cute. It's 귀여워. 말씀을 안 하시면 죄송합니다. 진짜 목걸이 두 분이서 데이트하세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어렵다. 워킹 한 번씩 보여줘야 되나? 아 진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야 이거 좀 창피하다. 야 이거 좀 창피하다. 일본 워킹 한번 보여줘. 아 일본 워킹. 일본 워킹 워킹. 야 그냥 거울 한번 보고. 와. 약간 이 정도 이 정도 분위기 풍겼습니다.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워킹에서 딱 고르셨네. 여기로 할게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룩 리스펙. 이렇게 있었으면 좀 자칫 심심했을 것 같은데 이 벨트가 진짜 센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때요? 이대일로 제가 졌네요. 나와주신 소감 한번 말씀해주세요. 텐션이 너무 높아. 하루 종일 웃고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소감. 제 소감이요? 요즘 가장 핫한 사람들의 느낌을 보고 많이 영감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맨 처음으로 갑자기 겸손 타임. 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나오거든요. 애쉴미 렛츠 겟 잇.
영상 끝까지 봐줘서 감사합니다. 새끼야 큐. 어, 안 하세요. 큐.